안녕하세요. 용산거래미당입니다. 이번 질문에 선생님, 네. 초년, 중년, 말년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. 네. 근데 이게 유독 말년복이랑 말년 운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. 네. 이런 분들 뭐 특징이 있어요? 잘 살고 말년에 좋은 사람들도요. 초년, 중년에 고생을 정말 고생이란 거 많이 하신 분이고요. 네. 네,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 사주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 정신적인 상태가요. 네. 참 배울 점이 많은 게 일단은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. 자신감이 있고요. 네. 누구 탓, 누구 원망 이런 게 별로 없고요. 다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하고 다 내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생각을 광범위하게 하시고 높게 바라보시고 긍정적이더라고요. 항상 우울하고 그늘 있고 네. 좀 수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보다요 네. 항상 어깨도 참 착 피고 네. 자신감이 있고요 네. 용기가 있고요 네. 그리고 항상 잘 웃고 네. 근데 남의 말을 듣고 잘 이렇게 호응도 잘하고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주에도 있겠지만 네. 내가 안 좋은 사주라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네네. 내가 노력해서 일궈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봤어요. 결론은 이 사주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렇죠. 나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게 나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살아가는 환경에서 자기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는 거에 따라서 내 운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. 그럼요.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, 좋은 기운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이 영상 보시고 선생님 점점 이제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,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. 힘내시라고 또 응원의 메시지 한번. 요즘 다들 힘들어요. 네. 그래서 어떤 품목을 하든 어떤 일을 하시든 이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바꾸려고 하실 때 이거를 차려서 이거를 해서 내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? 힘들면 어떻게 하지? 이런 생각보다 네. 자신감을 좀 많이 가지시고요. 네. 더 꼼꼼히 내 발품 팔아서 내가 뭐를 준비를 하시더라도 네. 좀 많은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. 네. 또 이렇게 힘들수록 더 용기를 가지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대표님. 네, 감사합니다.